지금은 1월 11일 오후 5시 19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얼마 전 제가 올렸던 2070 펜투스는 사실은 이 영상을 위한 사전 떡밥이었습니다. 사라져버린 1070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품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가 뜯어봐. 실제 영상은 1월 14일 밤 10시 이후, 그러니까 월요일 10시 이후가 되겠죠? 그때 올라가도록. 아, 뭐가 왔노? 오타쿠. 뭐 이렇게 뭐 딱히 뭐 현실 세계에서 필요 없는 라고 하면 혼나지? 사장님, 저희가 친구 하나만 좀 됩니까? 받으려면 오타쿠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놓고 있잖아. 이게 넣어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사라져버린 1070의 극간을 메울 수 있는, 저 또한 많이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1070을 그렇게나 찾는데 왜 제조회사들은 1070, 1080을 단종을 시켜버려 가지고, 외형적인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라서요. 모양 자체는 2070 벤투스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세팅을 해갖고, 예. 요거를 거기 한번 꽂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이게 지금 9700K예요. 마침 세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기다가 꽂아가지고 한번. 쿠키, 아까 자 어디 있더라? 23cm 케이스를 선택하실 때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70에도 마찬가지고, MSI는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전 부품에 겹쳐가지고, 이쪽 백플레이트에다가 컴파운드 X라고 하는 특정 회사의 써머리, 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마찬가지 여기 톡스 2.0 펜이 있고요. 이놈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그래픽카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냐고 하는 건데, 수치적인 포지션은 1070Ti하고 2080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델이 특정한 게임에서 나온 프레임이에요. 1920 해상도에서 1080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0, 1080 해상도에서 특정 게임들에서 많은 부분 1080을 넘어서는 프레임과 선명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2060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1920, 1080 해상도에서 2060이 일부 1080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2060의 조금 강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2000시리즈들만의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마찬가지, 이 친구도 2000시리즈니까 1070Ti나 1080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이 친구는 가지고 있다. 튜링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전 세대에는 파스칼이라는 아키텍처였다는 거죠. 최대 6배 정도 빠른 게이밍 성능을 자랑한다는 거죠. 친구의 정확한 모델은 MSI 벤투스 OC 메모리 6기가짜리고요. 두께가 얇아요. 한 5cm가 안 되죠, 채. 작은 메인보드나 이런 쪽에서 장착이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CPU 쿨러들하고의 간섭도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9만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물론 벤투스 말고 게이밍 제트나 아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50만원 초반 정도, 중반 정도까지도 가격이 이제 뭐 구성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1060 6기가로 가야 되냐, 2060 벤투스나 아머 이런 놈으로 가야 되느냐, 정말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아마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1060 6기가도 1070과 1080의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종의 수순을 걸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소비자들한테 더 냉혹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컴퓨터 가게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1060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지고 2060으로 가게 되면은 부품 가격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이때까지 2070이 부담스러웠던 그런 경우에, 사실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우면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전체 가격도 아니고 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 한 개가 80만 원 나오니, 이제 그런 경우에는 2060이 좀더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격대는 40만 원 후반대가 될 것이다. 1060 6기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고, 1080보다는 수치적으로 낮은 성능이지만 풀 해상도에서 특정 게임에서는 오히려 1080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성능은 1080, 예전에 사라져버린 1080보다, 예, 안녕하세요, 낮은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오셨나요? 조금 케어놓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1분 있다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건 제가 덮어놓고 한번 케어봐 드려라. 그런 식으로 2060의 포지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컴퓨터가 세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2060을 꽂아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9700 주문했던 학생 맞죠? 2060이 출시가 됐거든?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60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 중이거든? 학생 컴퓨터가 사양이 꽤 높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060 그래픽카드를 박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학생이 네.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고 작업을 해볼게. 네, 좋죠. 응, 괜찮아? 알았어. 네, 레인보우 6에요. 레인보우 6, 알았어. 우리도 레인보우 6 아이디하고 있으니까 레인보우 6하고 깔아가지고 2060을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대로. 됐어. 지금 이게 2060이 드라이브가 안 잡혀요. 아예 벤치 프로그램도 안 돌아가고 MSI 과장님이 드라이브를 하나 보내줬거든. 요걸 한번 설치해보고 되면은 레인보우 한번 해보자. 요렇게 잡히지가 않고 있다고 지금. 오, 설치됐습니다. RTX 2060. 내가 좀 가르쳐줄게, 레인보우 6를. 3D마크 프로그램도 돌아간다. MSI 로고가 있대요. 벤치 프로그램에. MSI에서 만드는 벤치 프로그램인가? 그래픽스 코어가 19166점이면 높은 걸까? 자, 여기 보니까, 17,000, 이거 다 영어야, 이게. 잠깐만, 한글 번역 기능이 있죠? 보자, 2018년 2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혹시 보시고 설명 가능하신 분들은 19,166점이 어느 정도 수치인지 댓글로 좀 주시면은 저희들,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막연히 숫자만 가지고 좀. 자,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 재밌는 레인보우 6. 제가 배그를 못하는 것처럼 하는 건 항상 말씀드렸지만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6는 옛날 로고스피어 시절, 톰 크레이지 시절부터 끝내주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로 할 거야? 싱글로 할 거야? 멀티로 하면은 사장님 아마 킥 당하나? 킥은 고사하고 아마 있는 욕 없는 욕 다 들으실 거. 점프는 없나 이거? 이 게임 점프 엎드리는 건 없지? 컨트롤이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면 특수부대는 엎드리지 않는다. 등에 맞은 총알 자국은 특수부대의 수치다. 프레임 한번 찍어줘봐. 뭐야, 프레임이 왜 저렇게 나와? 와, 프레임이 200 몇이 나오는 300. 거야? 300. 한번 더 찍어줘봐. 상님 오른쪽 북도 프레임 한번 찍어줘봐. 상님 디디디디. 우와, 장난 아닙니다. 방금 300 나왔습니다. 우와, 326. 이야, 뭔가 귀신 게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 제왕전 필요합니다. 리로드. 여기다. 오. 아, 이게 잘 안 보여 사실은. 저기 저렇게. 피는 없나? 계속 나오네 얘들. 잡아가는 애. 머리 써야 된다. 머리. 저는 사실은 이제 레인보우 6나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좋은 프레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좋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1070과 1080에 대한 섭섭함이 어느 정도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한 가격 대비해서 굉장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래픽카드 제품군이 새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매체에서 그리고 여러 블로거나 여러 유튜버 분들이 2060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다루실 거라는 것이 제가 이 리뷰를 찍다 보니까 딱 느껴지네요. 가격 대비 만족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